새빨간 종목들을 잡아내는 힘을 가진 이분입니다. 이상로의 새빨간 투자 MTN이트 이상로 전문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캠트로닉스요. 힌지 업체 중에 하나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어제장에서도 급등이고요. 오늘장에서도 또 올라갑니다. 하루 사이에 수익률이 한 10% 되는 것 같아요. 아, 이 종목 AS 해주세요. 뭐 하루 사이에도 이 정도 내고 만족하고 나가겠다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거든요. 네, 그렇죠. 뭐 일단 캠트로닉스하고 어제 이로운하고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네. 일단 캠트로닉스부터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방송 시간이 10시 10분입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뭐 옆으로 횡보가 붙었어요. 횡보 붙고 난 다음에 오늘 다시 한번 더 크게 장 후반부터 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캠트로닉스가 뭐랄까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상당히 부진했던 게 사실이었고 전일도 분석을 했지만 2만 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주가가 하방으로 4,180원까지 우리가 이 정도 만약에 운영하는 경영진 입장에서는 정말 피가 마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 번 더 바닥 권역에서 이런 박스 자체를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시세를 분출하는 과정인데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이 이 캠트로닉스를 볼 때 예전에는 이제 무선 충전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선 충전보다는 지금 조금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것은 바로 UTG. 어제도 얘기했던 게 바로 UTG였죠. 울트라 싱글라스라고 해서 쉽게 한글로 표현을 한번 해본다면 초광역 얇은 유리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런 업체들 자체가 최근에 주가가 좋았던 것이 유파워 프라즈마라는 업체가 이제 다원인시스라는 업체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원인시스라는 업체가 내년부터 삼성전자의 글라스 부분 자체를 납품을 하기로 했죠. 그러면서 그에 따른 UTG에 대한 기술력이 지금은 현재 상당 부분 이슈가 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유파 프라즈마뿐만이 아니라 지금 UTI라는 종목이 지금 이렇게 신고가를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울트라싱 글라스 관련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 캠트로닉스는 주가가 아직까지 상당히 부진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지금의 이런 상승 자체는 우리가 시세 초입 구간에서 들어왔는 부분이고 제가 판단할 때는 오늘 상승 자체가 부담될 수 있지만 추가적인 보유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적인 부분도 가능하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여전히 이렇게 박스가 산적해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매물을 소화하면서 올려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우리가 절반 정도의 물량은 이익실현,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장기 물량은 좀 더 보유를 하시면서 가져가시면 이런 종목군은 큰 수익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보시길 바라겠고 이로는 어제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오늘 뭐 어제 오늘 크게 주가에 대한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AS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 읽으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외국인에 대한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 외국인의 매수세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결국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불확실성 자체를 어느 정도는 완화시켰기 때문에 지금 북한에 대한 리스크라든지 아니 외국인에 대한 뭐랄까요 미중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 자체가 상당 부분 완화되었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지금 비팅이 들어오고 있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3거래를 연속으로 지금 매수세가 붙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앞에 있던 이런 자리 어디 잡아드렸죠. 지금 2,180포인트 그리고 그 위에가 이제 2,230 이 정도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해내느냐 마느냐인데 지금 외국인들은 물량을 어느 정도는 모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화를 해내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지금 어차피 연초기 월초기 때문에 외국인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기관에 대한 포트 재편도 이루어질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소형주들이 소폭 빠지고 있는 양상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빠진다고 해서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진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 좀 더 관심을 가지면서 이 종목군들에 대한 반등을
좀 더 지켜보는 전략도 유용하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군들도 반등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시총 상위주 종목군 중심으로 해서 이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우리가 조금 구분이 필요하거든요. 보통 이 제약바이오 업종들은 이런 코롬 디슈진, 코롬 생명과학 사태에 대해서 투자 심리에 대한 영향을 저는 받는다고 봅니다. 하지만 항암 관련해가지고 지금 미국 암학회 관련 일정이 잡히는 기업들, 그리고 항암 관련 기술적인 부분 자체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개별적인 성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지금 오늘 시장에서 5G 관련주가 지금 4월 5일 정식 서비스를 앞두고 빠지고 있고, 또 화장품주들이 차익 매물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IT 종목군들도 전이 오른 폭에 대한 조정 장세가 보이는데요.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두 가지 개별주 조금 준비를 했는데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메이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실 이 위메이드라는 종목이 우리가 뭐 위메이드가 지금 사명도 변경이 됐는지 얼마 안 됐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사실 이 기업이 꾸준한 실적이 나타나는 기업은 아니에요. 그만큼 게임주 안에서도 조금은 부실한 게임주,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요. 대신 부실한 데에 비해서 가격은 높게 형성되어 있는 종목,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 자, 그 이유는 결국에는 주식수가 적다는 거거든요. 1600만 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어느 정도 매집이 상당 부분 잘 될 수 있는 종목군 중에 한 개라고 보고, 앞에서 우리가 좀 체크해 보셔야 되는 것이 이제 이런 봉들이에요. 이런 봉들이 이제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는 일종의 방아쇠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이런 고가 권역까지 올라오는 양상인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하단에서 실적이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이렇게 올렸다는 것은 저 실적 말고 다른 여타의 뭔가의 좋은 뉴스가 나올 확률이 높다. 물론 내부적인 정보가 있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방송상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실적에 대한 악재는 이미 선반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바닥 분야에 대한 지지는 좀 더 강하게 지지를 나타내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지금 이렇게 주가가 올리다가 지금 다시 한 번 더 빠지고 지금 반등 나온다는 것은 결국에는 앞에 있던 이 5만 4천 자리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 자체는 우리가 A주시하면서 주가를 좀 더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 함께 드리도록 하겠고, 자, 두 번째 종목으로 같이 보실 종목이, 자, 일단 두 번째 종목 한번 같이 보실 종목 한국화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한국화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LNG 관련해서 LNG 보냉제 관련해 가지고 주가가 반등이 많이 올라왔어요, 사실. 그리고 여기 마찬가지로 이제 동성화인텍이라는 종목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LNG 보냉제 관련입니다. 하지만 주가에 대한 폭 자체가 틀리죠. 지금 동성화인텍은 가파른 폭은 아니었고 대신 한국화분은 가파른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회사 이름에도 나와 있지만 카본 소재를 지금 생산하는 업체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이 조선에 대한 부분이 업황이 회복되면서 LNG 보냉제에 대한 매출 자체가 많이 잡히고 있지만 나머지 그 10%에 대한 매출 자체는 이 카본 소재에 대한 매출입니다. 그 부분 자체를 고려한다면 이런 신소재에 대한 매출 자체가 지금은 매출로 가시화가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주가적인 부분에서의 좀 더 탄력적인 움직임이 기대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기관의 매수가 상당 부분 들어오면서 양봉들이 형성되는 모습은 기관의 적극적인 매수라고 보고, 지금 자리에서도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눌림목 형상이 나와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의견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주목으로 돌려보시면 앞에서 이제 산적했던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 자리 자체는 박스콘 고가 권역이었고 지금 이 자리가 눌림목 권역이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위치적인 부분에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를 고려를 해서 오늘 한국화분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메이드 그리고 한국화분 두 가지 개별주 좀 더 집중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LNG 보냉제 업체 한국화분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구체적인 전략 주실 만큼 여러분들도 함께 참고하시면서 수익률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MTN 인트 이상로 전문가와 함께했네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